돌 중장은 거프에게 곤란합니다. 거프 중장, 지금부터 저희들은 에그헤드로 출항 예정. 전력을 멋대로 가져가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하며 해군의 모든 전력이 에그헤드로 집중되어야 하는 이 상황에 거프가 느닷없이 전력을 빼간 이후 어디론가 출격하려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웃으며 괜찮아 괜찮아 이미 도착했고 지금부터 해적섬 하치노스로 간다 라고 말하며 자신들은 이미 결정했으니 막지 말라는 듯이 말하며 자신들은 하치노스 섬으로 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치노스 섬은 티치의 본거지이며 현재 티치가 거프의 제자 코비를 납치한 상태이기에 거프가 하치노스 섬으로 향하는 이유는 코비를 구출해오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헤르메포는 거프가 나타나자 거프 중장, 아 보고 싶었어. 코비가 코비 녀석이 검은 수염에게 붙잡혀버려서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라고 말하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러자 거프는 질질 짜는 거 보기 흉하구만. 그렇다면 해적 녀석들을 조패러 가자 라고 말하며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이며 티치를 참교육하자고 말하며 호탕하게 웃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히바리, 헤르메포 등과 함께 하치노스 섬으로 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객관적인 전력이 거프 쪽이 검은수염 해적단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열세하며 가장 중요한 대장전 역시 전성기를 맞이한 티치가 노세한 거프보다는 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에 독자들은 현재 거프의 죽음을 걱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티치 쪽에는 해군을 그만두고 해적이 된 아오키지가 있는데 거프와 티치의 대결이 성사된다면 아오키지의 행보가 이 대결의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때 아오키지의 진정한 목적이 드러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드의 선발대가 하치노스 섬을 휘저으며 해적들을 한 곳에 몰아넣는데 성공하였고 이후 곧바로 거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거프는 마치 써니오의 꾸드 버스터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여 해군선 통째로 하늘로 비상하였고 해군의 군함이 하늘에서 날아옵니다. 그리고 해적들은 거프를 보며 전설의 영웅 은퇴한 것이 아니었나 라고 말하며 매우 당황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또한 시류는 물음표 느낌표라고 반응하는데 시류는 세계정부 소속 인물이었기에 거프의 강함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기에 거프가 나타나자 당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거프는 어이 해적놈들 너희가 누굴 납치했는지 알고 있는 거냐 코비는 해군의 미래 그리고 나의 애제자다 라고 말한 이후 갤럭시 임팩트를 사용하여 하치노스 섬의 건물들과 해적을 통째로 증발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때 거프의 주먹에 번개의 형상이 나타났으며 손이 검은색으로 변하였기에 거프는 폐양색을 휘감는 것이 아닌 무장색 폐기를 휘감아 전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매우 드문 확률로 거프 역시 폐양색 폐기 소유자일 가능성도 존재하긴 합니다. 티치가 자신의 왕국을 만들기 위하여 코비를 납치하였고 이 소식을 들은 거프는 자신의 애제자 코비를 구하기 위하여 곧바로 하치노스 섬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거프와 소드가 하치노스 섬에 도착했고 소드의 일원들은 매우 합이 잘 맞는 모습을 연출하며 하치노스 섬의 해적들을 한 곳에 모으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거프가 날아와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폐기를 휘감은 이후 해적들이 모인 곳에 갤럭시 임팩트를 사용하였고 해적들은 모조리 전멸당합니다. 그리고 거프와 함께 날아온 군함을 프린스 글스 소장이 점토점토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군함을 안전하게 착지시킵니다. 그리고 그 군함에는 타시기도 타고 있기에 스모커 역시 하치노스 섬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거프의 갤럭시 임팩트를 맞고 리타이어 되지 않은 일부 해적들은 거프 자식 용서 못해 저 영감 이라고 말하며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러자 해군들은 움직이지 마라 해적들 피해가 더 커지게 될 거다 라고 말하며 해적들 보고 쓸데없는 저항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조금은 분노한 듯한 표정으로 하 납득이 안 가는구만 나도 완전히 녹슬었구만 이라고 말하며 자신이 전성기에 비하여 기량이 확실히 줄어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거프는 정상결전 당시 흰수염보다도 6살이나 많은 상태였습니다. 참고로 지금 거프의 나이는 78세입니다. 그렇게 거프가 전성기에 비하여 기량이 떨어진 것은 당연하며 아직도 상황급 무력을 가진 것이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거프가 녹슬었다는 말을 하자 해적 한 명은 매우 놀라며 웃기지 말라고 이 이상 파괴하게 둘까 보냐 라고 소리칩니다. 코비는 해적들을 피해 도주하던 와중에 자신을 구하기 위하여 나타난 거프와 만나게 되었고 거프는 오 코비 무사했느냐 라고 말하며 반가운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헤르메포는 눈물을 흘리며 코비 자식 다행이야 안 죽었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프린스 글스는 거프씨에게 해군의 미래라고 불리다니 용서 못해 코비 내가 태클을 걸어주마 라고 말하며 코비를 질투하는 듯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쿠자쿠는
그런 건 남 몰래 얘기하려고 라고 태클을 겁니다. 그리고 이후 너무 심하잖아 나쁜 아이구나 거프 라고 소리칩니다. 참고로 쿠자쿠는 츠루의 손녀이며 츠루조차도 거프보다는 두 살이 어린데 쿠자쿠가 거프에게 나쁜 아이라고 말하며 다그치는 모습은 확실히 어색합니다. 하지만 거프와 쿠자쿠의 캐릭터성을 생각하면 그렇게 이상한 장면까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코비는 소드가 아닌 사람들까지 자신을 구하기 위하여 사황의 본거지에 온 것을 보며 감동받은 표정을 짓습니다. 히바리는 코비를 발견한 이후 우선 코비의 발에 있는 족쇄를 풀어주려 합니다. 하지만 히바리의 계획대로 족쇄가 풀리지 않았고 히바리는 거프 중장님 코비 선배의 족쇄가 안 풀려서 큰일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코비는 어떻게든 해주세요 라고 말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갑자기 히바리의 전신이 얼어붙었고 소드와 코비는 매우 놀라는 히바리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잠시 후 쿠잔이 나타났고 거프는 덤덤한 표정으로 쿠잔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코비는 당황하며 쿠잔씨 뭐하는 건가요? 히바리 양을 원래대로 돌려주세요 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이미 쿠잔은 해적의 길을 택했기에 코비와 히바리 심지어 거프도 자신의 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쿠잔의 새로운 동료들인 검은수염 해적단 10번 대대의 선원들은 우오 아오키지다 쿠잔 선장 이라고 소리치며 쿠잔의 등장에 환호합니다. 그리고 쿠잔은 곤란하다고 코비 티치가 없는 사이에 도망치면 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입장을 밝힙니다. 쿠잔과 거프는 결국 각자의 입장 차이로 인하여 하치노스 섬에서 격돌하게 되었고 거프는 야 쿠잔 히바리를 되돌려라 코비를 놓아줘 해군으로 돌아와라 라고 말했고 쿠잔은 여전히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구만 아무것도 못 들어준다고 거프씨 당신의 그런 점을 좋아하니까 나도 지금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라고 라고 소리친 뒤 거프에게 아이스볼을 사용하여 거프를 얼려버립니다. 그리고 쿠잔은 거프 중장 애제자를 구하기 위해 과거의 수제자를 죽이지 못하는 거야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거프는 무장세크기를 사용하여 아오키지의 얼음을 깨부숴버린 뒤 얼매이지 마라 바보놈 지금을 살아라고 가르쳤을 텐데 알겠나 쿠잔 망설이는 놈은 약하다 라고 말한 뒤 채를 사용하여 아오키지조차 반응하지 못할 만큼 빠른 속도로 아오키지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아오키지의 안면을 잡은 이후 블루홀을 사용하여 곧바로 아오키지를 땅에 처박아 버립니다. 거프는 티치에게 납치된 코비를 구하기 위하여 소드와 함께 하치노스 섬으로 오게 되었고 갤럭시 임팩트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하치노스 섬을 초토화시킵니다. 그리고 이후 거프는 아오키지와 대치하게 되었고 블루홀을 사용하여 아오키지를 땅에 처박아 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곧이어 산후한 울프를 바다에 던져버렸고 산후한 울프는 울음을 터뜨리며 와 거프 무서워 라고 말하며 거인족보다 훨씬 거대한 자신을 너무나도 쉽게 던져버리는 거프를 보며 경악합니다. 그리고 산후한 울프는 거대거대 열매 능력자이기에 바다에 빠지면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기에 검은수염 해적단 잡졸들은 산후한 울프를 건져내기 위하여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뒤이어 나타난 바스코샷은 술을 들이마시며 술술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주오롭이라는 기술을 사용하여 거프에게 파이어볼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거프는 미리 쓰러뜨려 놓은 해적들을 집어들어 이들을 방패막으로 사용한 이후 해적들을 불에 그대로 구워버립니다. 그리고 거프는 해적 불구슬이라는 기술을 사용하여 달궈진 해적들을 마치 파이어볼처럼 사방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피사로는 거프 니놈 이 해적섬을 멸할 셈이냐 이라고 말하며 거프를 보며 경악합니다. 그리고 검은수염 해적단 잡졸들은 마을이 이렇게나 엉망진창이 되면 티치 제독이 우리들을 죽여버릴 거야 어째서 이 숫자에 겁먹질 않는 거야 너무 무섭잖아 저 영감 이라고 소리치며 자신들이 수적 우위에 있음에도 거프에게 겁을 먹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거프는 하치노스 섬에서 그야말로 전설의 영웅다운 활약을 하며 하치노스 섬에 붙잡혀있던 해병민 민간인들을 구해냅니다. 그리고 거프는 소드에게 해병민 민간인을 데리고 도주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쿠자쿠 타시기 히바리 등은 곧바로 거프의 함선으로 대피합니다. 그리고 타시기는 아오키지에 의하여 얼어버린 히바리를 해동시키며 히바리를 수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자쿠는 보고 거프 중장 체포했던 사람들 및 부상자를 포함한 해병 전원 바다로 나왔습니다. 언제든지 출항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고 거프는 알았다 이제 볼일은 없다 철수한다 코비, 프린스 글스, 헤르메포, 과연 하치노스 잇따라 해적이 마구 솟아나는구나 끝이 없어 라고 말하며 자신들도 대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린 아오키지가 전장으로 복귀하였고 아오키지는 거프씨 그러니까 돌려보낼 수 없다니까 라고 말하며 대피하려는 거프와 소드를 막아섭니다.
그리고 거프는 아직도 싸울 셈이냐 쿠잔 이라고 말하며 곧바로 자신이 아오키지를 막아설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프린스 글스는 거프씨 나도 해군의 미래인가? 라고 묻습니다. 참고로 거프가 코비에게 해군의 미래라고 하자 프린스 글스가 질투하는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하지만 거프는 프린스 글스의 물음에 굳이 답을 하진 않고 잘 들어라 너희들 이제 남은 건 해안까지 뛰기만 하면 된다 죽지 마라 라고 말하며 빨리 대피하라고 말합니다. 거프의 대피령이 떨어진 이후 코비, 헤르메포, 프린스 글스는 곧바로 해안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어떤 여인이 해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었고 꺅 살려줘 누가 좀 이라고 말하며 비명을 지릅니다. 그리고 코비는 이런 납치당한 사람이 아직 있었어 지금 구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곧바로 그 여인을 구하기 위하여 비명을 지르는 여인에게 다가갑니다. 하지만 프린스 글스는 바보야 함정이야 코비 라고 말했고 비명을 지르던 여성은 돌변하며 코비를 비웃습니다. 그리고 코비는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순간 투명 열매의 능력을 사용한 시류가 나타나 코비를 기습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를 본 거프가 코비의 앞을 막아섰고 시류의 칼날이 거프의 복부를 그대로 관통합니다. 하지만 거프는 시류의 칼날을 버텨낸 이후 순식간에 시류를 땅에 처박아버리며 이놈 시류 임펠다운의 배신자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류는 거프에게 한방 먹이는데 성공하였기에 만족한 듯한 웃음을 짓습니다. 그리고 검은 수염에 닿던 잡졸들은 기뻐하며 오 시류씨다 철의 거프를 찔렀어 이제 거프가 약해진 건가? 라고 말하며 환호합니다. 그리고 코비는 자신 때문에 다친 거프를 보며 으아 나 때문이야 거프 중장이 날 지키다 라고 말하며 좌절하였고 거프는 우쭐대지 마라 코비 녀석들이 날 노렸을 뿐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먼저 배로 가라 라고 말합니다. 거프가 시류의 칼날을 허용한 이후 전투력이 감소하게 되었고 하치노스 섬의 해적들은 거프가 약해졌다 우리들로도 처리할 수 있을지 몰라 가자 일획 천금의 꿈은 눈앞이야 라고 말하며 모조리 거프에게 달려듭니다. 그리고 이때 크로스길드에서 내건 거프의 현상금이 30억 벨이라는 게 밝혀졌으며 해군의 3대장 역시 현상금이 30억 벨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아직 아카이노, 센고쿠 등의 현상금이 밝혀지진 않았으나 이들 역시 30억 벨이의 현상금을 보유했다면 크로스길드에서 내건 해군의 현상금의 최대치는 30억 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기의 현상금이 30억을 조금 넘는 31억 8,900만 벨이기에 해군들의 현상금이 30억이 안 넘는다는 설이 있습니다. 물론 크로스길드가 내건 현상금과 정부가 내건 현상금에는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치노스 섬의 해적들이 거프를 노리려 하나 거프의 강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아오키지가 나타나 비켜 잔챙이들 팔다리 전부 묶어놔도 너희들론 거프씨의 목숨은 못 뺏어 라고 말하며 잔챙이 해적들은 거프가 아무리 약해지더라도 잡아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정상결절에서 머리 절반이 날아가고 죽기 직전이었던 흰수염이 티치를 제압하는 모습을 연출하며 전설의 괴물들은 죽음을 앞두고도 최소 상황 최고 간부 이상임을 입증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프에게 달려든 쿠자는 아이스 글러브라는 신기술을 선보이며 거프와의 추억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의 아오키지는 거프에게 자신을 제자로 삼아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청년 시절의 거프는 네가 제자로 내 자유를 뺏지 마 군의 교도관에게 배워라 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아오키지는 다 배웠으니 다음 레벨로 제자로 삼아줘 라고 말하며 막무가내로 거프를 따라다녔고 거프는 결국 아오키지와 함께 군함백을 치며 수련을 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패기를 쓰지마 라고 말했고 아오키지는 그런 건 못 쓴다고 라고 말하며 군함을 치나 아직은 거프에 비하면 매우 빈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가며 아오키지는 계속하여 성장하며 결국 거프와 비슷한 레벨의 강자로 성장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거프 역시 아오키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하였고 거프는 아들이 혁명가가 됐어 제기랄 손자가 해적이 되겠다는 말을 꺼냈다 난 절대 허락 못해 라고 말하였고 아오키지는 당황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프는 쿠잔 같이 과자 먹자 라고 말했고 아오키지는 나 이제 바쁜데다가 대장이란 말이오 라고 말하나 거프는 이를 가볍게 무시합니다. 그리고 아오키지의 회상이 끝나게 되었고 아오키지는 성가신 적을 키웠네요 라고 말했고 거프는 파문이다 멍청한 제자 라고 말한 이후 거프와 아오키지의 주먹이 서로의 얼굴에 충돌합니다. 그리고 거프와 아오키지의 충돌로 인하여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게 되었고 거프와 아오키지는 멀리 날아갑니다. 거프와 아오키지의 충돌 이후 코비는 거프를 걱정하며 소리를 쳤고 피사로는
이놈들이 완전히 도망칠 가능성은 희박하다. 여긴 하치노스, 나아가면 해적은 더 나올 거다. 해안으로 나간 배가 무사할 거라고 생각하나 섬섬 열매의 힘을 얕보지 말라고 라고 말하며 해안으로 도망친 거푸의 배를 추적하려 합니다. 한편 아오키지에게 얼려졌던 히바리가 무사히 해동되었고 히바리는 깨어나자마자 코비를 걱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피사로가 섬섬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거푸의 배를 낚아채려 하였고 피사로는 신문을 펼치면 검은수염 우리도 이름을 떨치고 싶다고 내일 조간의 표제는 이거다. 해군 영웅 코비 대령의 구출을 시도한 거푸 중장이 이끄는 정예 부대 검은수염 해적단 4번 대대장 아발로 피사로의 공포스러운 능력으로 해적섬에서 비극적인 섬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코비는 동요하며 그만해주세요. 해병이 아닌 민간인들도 타고 있다고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거푸는 당황하지 마라 코비, 정의는 이긴다 라고 말합니다. 과거 거푸는 구 해군본부에서 해군 교관과 함께 신입 해군들을 가르치고 있었고 코비와 헤르메포도 그 수업을 함께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푸는 만약 노인과 아이가 맹수천지인 숲에 남겨졌고 너는 두 명만이 탈 수 있는 선박을 타고 있다면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물었고 코비는 제가 보트에서 내리고 두 명을 구할 겁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여 노인과 아이를 살리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거푸는 화를 내며 틀렸다 이 바보야,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노인은 버려도 된다 라고 말하며 코비에게 분필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해군 교관은 당황하며 잠깐 거푸 중장 이라고 말하나 거푸는 개의치 않고 말을 이어가며 너희들은 대체 뭘 구하기 위해 해병이 된 거냐, 사람의 미래잖냐, 그렇다면 노인보다 너희 쪽이 훨씬 미래가 가치가 있다, 아이와 너희 둘이 살아야 한다 라고 말하며 해군은 미래를 지키는 집단이기에 만약 누군가가 희생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미래가 더 찬란한 인물을 구하며 미래가 얼마 남지 않은 노인을 희생시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해군 교관은 몽둥이로 거푸를 폭행하며 두 번 다시 그런 강의하지 말아주세요. 목숨은 평등하다고요. 라고 말하며 사람의 생명은 평등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거푸는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으며 젊은이들의 미래는 무한하다. 라고 말합니다. 거푸의 활약 덕에 코비를 구출하며 소드 및 해군들이 하치노스 섬에서 도주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피사로가 섬섬 열매의 능력을 이용하여 매우 거대한 손을 만든 이후 곧바로 해군의 군함을 덮치려 합니다. 그리고 해군들은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대포를 이용하여 폭격을 가했으나 피사로의 손을 막아내기란 불가능했고 해군들은 폭격은 통하질 않습니다. 대포론 꿈쩍도 안해 무리야 회피할 수 없어 라고 말하며 패닉에 빠진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타시기는 바다로 뛰어들 준비를 선내에 있는 자는 가판으로 민간인을 지켜 라고 말하며 침착하게 지휘를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프린스 글스는 저런 커다란 손으로 내려치면 몇백 명이나 되는 해병과 민간인의 목숨이 어떻게 하면 좋지 거푸 중장 이라고 말하며 당황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거푸만큼은 침착한 표정을 지으며 너희들이라면 구할 수 있다, 잘 들어라, 내가 한순간에 틈을 만드마 라고 말하며 코비 헤르메포 프린스 글스를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작전을 말해줍니다. 거푸는 자신이 한 차례 틈을 만들어줄 테니 그 틈을 이용하여 작전을 개시하라고 말하며 코비에게 코비 너는 저 섬의 괴물의 손을 파괴해라 라고 말했고 코비는 놀라며 에잇 제 힘으로 저런 건 이라고 말하나 거푸는 아랑곳하지 않고 프린스 글스에게 글스 소장은 그 파괴의 낙석으로부터 군함을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르메포에게 헤르메포 너는 어느 누구도 저 둘을 방해하지 못하게 해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정리하자면 거푸는 코비에게 손을 부수는 인물을, 프린스 글스에게는 부서진 손의 파편으로부터 군함을 보호하는 인물을, 헤르메포에게는 작전을 수행하는 코비와 프린스 글스를 엄호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푸는 전장에서 판단은 한순간에 이루어진다, 뛰어라 라고 말하며 작전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리고 해적들은 코비 헤르메포 프린스 글스를 비웃으며 이봐 코비 녀석이 움직였어, 하지만 소용없어, 거푸 없이 뭘 할 수 있다는 건데, 영웅이라고 해도 풋내기라고 니놈은 전부 물고기 밥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프린스 글스조차 코비를 완전히 신뢰하지는 못하며 파괴라니 폭탄이라도 가지고 있는 건가 코비?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코비가 무기를 소지했을 리가 없었고 코비는
무기는 없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하는 수밖에 라고 말하며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해적들은 곧바로 코비를 공격하나 헤르메포는 거프가 자신에게 코비와 프린스 글스를 엄호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을 떠올리며 칼을 사용하여 해적들이 날린 포탄을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코비는 곧바로 손을 파괴하기 위하여 피사로의 손으로 향합니다. 거프와 아오키지가 한 차례 충돌하게 되며 거프와 아오키지는 멀리 날아갑니다. 하지만 두 캐릭터 모두 다시 일어나서 전장으로 복귀하였고 아오키지는 전장을 휘젓는 거프를 보며 몸도 성하지 않은데 어디 가십니까 거프 중장 이라고 말했고 거프는 숨을 헐떡이지만 여유로운 표정을 보이며 경상이다 애송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걱정해주고 있는데 라고 말하나 거프는 미적지근하구나 라고 말하며 채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아오키지에게 접근한 이후 아오키지를 땅에 처박아버립니다. 그리고 아오키지조차 거프의 속도를 보고 놀랐으며 이를 지켜본 해적들조차 매우 놀라며 거프의 활약을 보며 경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거프는 곧바로 자신의 주먹에 폐기를 두른 이후 섬섬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섬과 융화된 피사로를 공격하기 위하여 곧바로 하치노스 섬의 해골이자 변신한 피사로의 머리라고 볼 수 있는 해골로 향합니다. 그리고 피사로는 당황하며 거프 왜 이쪽으로 군함이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나?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거프는 손을 파괴하는 임무는 이미 코비에게 맡겨놓았기에 자신이 굳이 나서서 손을 부술 필요는 없었고 코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피사로를 공격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프는 갤럭시 디바이드라는 기술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하치노스 섬의 해골을 반파시켰고 섬과 융화된 피사로는 충격을 호소하며 쓰러집니다. 거프의 공격으로 인하여 피사로가 쓰러지며 피사로는 팔을 들어올리게 되었고 거프가 말한 한순간의 틈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프린스 글스는 한순간의 틈이 이건가 팔이 올라갔어 어떻게 할 거냐 코비 라고 물었고 코비는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분노한 피사로는 이 자식 이걸로 죽을 거라 생각하지 마라 거프 완전 빡쳤다고 두고 봐라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거프는 코비와 헤르메포의 추억을 회상하였고 거프는 헤르메포에게 야 헤르메포 코비는 숙달이 빠르지만 부상이 많구나 항상 손에 붕대를 감고 라고 말하며 코비가 항상 부상에 시달린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헤르메포는 코비 녀석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라고 말하며 코비가 남들보다 약하기 때문에 더 빠르게 강해지기 위하여 매일매일 몰래 투쿤을 하고 있으며 남들의 수백배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코비의 훈련은 아오키즈와 거프의 훈련 방법인 군함백이었고 매일 주먹이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군함백을 두들겨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어처구니 없구만 내 특훈을 받은 뒤에 더한다는 말인가 라고 말하며 코비를 기특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그 정도 노력을 한 코비라면 피사로의 손 따위는 충분히 부술 수 있다고 믿었기에 코비를 믿고 작전을 구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코비는 곧바로 공중으로 튀어오르나 피사로는 야하하하 두고 봐라 군함이 대패되고 해병이 죽어가는 꼴을 바다로 도망쳐도 아우키지가 울린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히바리와 쿠자쿠조차 코비를 믿지 못하며 전원 바다로 도망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코비는 파괴하겠어 해내지 못하면 모두 죽어 라고 말한 이후 자신의 주먹에 폐기를 두른 이후 어니스트 임팩트를 사용하여 피사로의 손을 완전히 파괴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코비의 어니스트 임팩트는 거프의 갤럭시 임팩트를 계승한 기술로 추정됩니다. 코비가 피사로의 손을 부숴버린 이후 해군들을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고 거프는 감격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프린스 글스는 곧바로 점토점토 열매의 능력을 이용하여 손의 파편으로부터 해군선을 보호하였고 해군선은 거프의 귀환만을 기다리며 하치노스 섬에서 도주하려 합니다. 하지만 거프는 그대로 전군 전진해서 하치노스를 이탈해 나는 어떻게든 된다 너희들이 무사한 게 최중요 사항이지 너희들이 해군의 미래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여 해군들이 하치노스 섬에서 무사히 탈출할 수 있게 돕습니다. 그리고 아오키즈를 포함한 검은수염 해적단이 거프를 둘러싸며 거프를 제압하는데 성공했고 아오키즈가 거프의 복부를 관통시킴과 동시에 거프를 얼려버리며 거프를 완전 제압합니다. 하지만 거프는 죽음의 앞에서도 긍지를 잃지 않으며 웃음을 보이며 해군의 미래를 지켜내는 모습을 보였고 전 스승을 자신의 손으로 해하게 된 아오키즈는 슬픔과 공허함이 공존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신문에 해군의 젊은 영웅 코비 무사귀환
하지만 해군 영웅 거프는 해적섬에서 행방불명 이라는 기사가 뜨며 거프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거프가 살아있다면 티치가 거프를 이용하여 정부와의 협상을 통하여 자신의 야망을 실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거프가 죽었더라면 이 죽음으로 인하여 코비와 루피가 각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검은수염 해적당과 밀지모자 일당의 전투의 신호탄이 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